영준 씨, 보고 싶다. 오늘 저녁에도 나 재밌게 해줄 거지? 왜 이러세요? 그럴 일이 있어. 저 이번 달 작품 구입비 결제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관장님. 아, 작품 구매한 만큼 돈 나갔겠지. 윤 실장이 중간에 내 작품 가로채서 삥땅 쳐가지고 내돈 떼먹는 거 아니지? 그럼 뭘 일일이 확인해? 그냥 알아서 해. 도대체 무슨 일인데 또 조증입니까? 정수가 나한테 최초의 문자를 보냈거든. 생각보다 초라하게 사네요. 뭐? 아니 뭐 그만한 일로 광분을 하세요. 관장님, 속이 많이 허한가 봐요. 그거 그걸로 먼저. 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자매님. 식사 가져가십니다. 아이고 이거 더운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엄마, 이것 봐, 이것 봐. 이거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다? 우리 장모 이제 어려운 것도 아주 잘하네, 얘. 아, 참.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청혼 받으셨다고요? 신부님, 면목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요. 하느님께서도 사실 우리 모두를 다 챙기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보듬고 살아야죠. 그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정우 아빠 생긴다. 정우 아빠 생긴다. 정우야, 아빠 생기니까 이렇게 좋아? 어. 신부님 아빠는 어디 있어? 신부님 아빠는 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지. 신부님. 신부님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게 그게 순리겠지. 아줌마 결혼하면 식당은 어떡해요? 몰라. 아이고. 뭔 수가 있겠지만. 아줌마 질투하는구나? 질투? 아고 여가 끌어올라면 아주 뜨거워 뛰겠다. 같은 애 같은 달 날짜만 좀 해. 다르게 태어났는데 순지는 비단금친 팔자고 이놈의 팔자는 썩은 흥급 쪼가리 팔자니 열불이 안 나게 생긴나. 응? 좋다고 덤비는 놈들은 하나같이 낡은 달 제비뿐이니 세상 고마 살 맛이 안 난다. 아이고 복창 터져라. 회장님한테 멋진 아저씨 하나 소개팅 해달라 그래요. 그래도 되겠지? 되겠죠? 어, 아저씨! 어? 엄마야! 이게 넘겨! 안녕하세요. 그동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청혼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동안 저 때문에 불편하신 일 있으셨다면 다 잊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배 끼친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불편하신 마음 이제는 다 털어버리시라고 제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저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많아서 좀 늦었어. 아, 상관없음. 우리 정수를 뭘로 즐겁게 해주지? 참, 영준 씨. 어? 우리 엄마 홍 회장님 청혼 받아들였어. 아, 진짜? 그렇게 좋아? 아, 당연하지. 선배님 이제 장인어른 되는 거 아니야. 아, 징그러. 그만해. 선배님, 아니 장인어른이랑 우리 같이 놀래? 축하도 해줄 겸. 내일 가족들 상견례 하기로 했어. 나도 참석해도 돼? 글쎄.
나도 혼자 있고 싶지 않네요. 보고 싶어요. 엄마. 정말 곱다. 아, 장모님 정말 몰라보겠는데요? 아이, 우리 엄마가 원래 한미모 하시지. 우리 엄마 정말 예쁘네. 그래, 고맙다. 아, 회장님 기다리실 텐데 차영진이 왜 이렇게 안 와? 아, 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 전화 좀 한번 해봐. 오겠지 뭐, 좀만 기다려봐. 아유, 그래, 전화하지 마라. 차 가지고 오는 사람 불안하다. 어? 왔나 보다. 일단 다들 나가죠, 뭐. 어, 그래. 가자, 정리야. 누구세요? 왜요? 니들은 아버지도 몰라 보냐? 엄마!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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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 엄마! 장모님! 왜 이래? 4층연 속국 엄마도 예쁘다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엄마의 이름을 찾아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과 사연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엄마 자신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